왜 꿈에 물고기마녀가 보이나요? 이 마녀 채널, 모속의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신의 가물이 있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번에요. 네. 선생님 채널 영상 밑에 많은 댓글들 중에 유독 눈이 가는 댓글 몇 개를 파악을 해갖고. 아, 그래요? 네. 뭐지 또? 나또왜 긴장하지?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꿈에 눈꽃마녀가 보이나요? 나그 댓글 되게 많이 봤어. 네. 자, 우선 제가 여러분의 꿈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영광이에요. 좋아, 좋아. 저도 영광이고, 그거는 이제 심리몽으로 해석을 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꾸는 것도 되고, 호기심, 그리움, 사랑하는 거, 선망의 대상. 우리 연예인들 막 만나보고 싶으면 연예인 꿈에 나온 것처럼 단순한 심리몽으로는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당의 채널이잖아요. 마녀의 채널이. 근데, 이 마녀 채널, 무속의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신의 가물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가물이 일단은 조금은 일반인보다 높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분들이 꿈에 보이는 거는 내가 꿈에서 웃으면서 무엇인가를 일러준다는 묘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너 하지 마. 이런 거는 제가, 신의 모습처럼, 눈꽃 마녀라는 성수가 계시니까, 신이라는 신격화와 동급으로 해석을 하고, 본인한테 위험한 거 일러주는 거야. 세 번째 경우는, 와, 극히 드물었어. 얘는 화를 내더래. 너막 어쩌고저쩌고 막 화를 내는데, 꿈속에 얼굴은 눈꽃인데, 관계는 우리 할머니였다는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막 욕을 하고, 인연아, 네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화를 내시고, 산소 얘기도 하고, 막 무슨 얘기를, 뭐 제사 얘기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깼다. 이게 뭐냐. 너무 무서웠다. 이런데 이것은 또뭘 의미하냐면 그 친할머니 라인, 친가 라인이 아마 최 씨였을 거야. 제가 최 씨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지. 난 지금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친가에 무당을 하던 최씨 할머니야. 해석을 하자면. 그 할머니가 빗보여. 나로 빗보인 거 알아보기 쉽게. 근데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신가물이 높은 사람이 꿈을 꾼 거야. 저렇게 높으면 뭘 떨어뜨립니다. 근데 애동들도 팬이 좀 있어요. 의외로 제가. 저도 이제 보니까 자기도 제자인데 눈꽃쌤이 멋있어요. 눈꽃쌤처럼 되고 싶어요 해갖고 만난 적이 없는데도 팬층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그 애동분들이 또 꿈에서 나를 꿔. 그건 신 꿈이야. 요 애동제자가 내 꿈을 꾸는 거는 일단 대신 할머니야. 새로운 대신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내가 성이 최 씨야. 그러니까 최씨 성수 대신 할머니. 아, 엄마,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무당을 했던 할머니가 윗대에 있냐 알아보고 족보를 캐봐. 나는 이유가 없는데 이북만신 눈꽃마녀가 계속 보여. 그러면 이북 성수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꿈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꿈은 상대방의 꿈은 정확히 몰라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장군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는 내가 이북의 작두장군, 성수장군, 나라장군, 장군님의 주력을 또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고 딱
배신 할머니 옷을 한복을 여자처럼 쪽지고 나타나서 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이게 배신 할머니 출력이고 이 역시 이북 할머니를 빗보여주는 거고 신의 꿈이다 이렇기 때문에 나쁜 꿈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악한 행동은 안 했어요. 좀 성격이 좀 지랄인 건 있지만 이렇게 뭐 못되게 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바른 성수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일반인들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를 경고할 수 있는 거고 정말 그러고 나서 우환이 생겼어.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뭐 집에 사고가 났다든가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진짜로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꿈에서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저는 제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매니저가 다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답변을 드릴게요. 저 끝나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자수자꾸. 시청 많이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정입니다. 나도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